누구세요? 나야. 다녀오셨어요? 뭐냐? 학교 가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냐? 네. 엄마는 어디 나가셨니? 친구 만나러 나가셨어요. 여기 아저씨 오시면 문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. 근데 왜 열어줬냐? 그냥요. 전요.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엄마 화나셨냐? 네. 미안하다. 내가 네 엄마 화나게 해서. 이거 누가 사준 건지 아세요? 누가 사줬냐? 아저씨 친구인데요. 여자친구예요. 여자친구? 여기 사인까지 해주셨어요. 이제 봐. 날 아주 말려 죽이겠다 그거구만. 차영숙 씨? 예. 처음 뵙겠어요. 민경란이에요.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생각보다 굉장한 미인이시군요.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. 저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. 괴로워요. 말씀드릴게요. 제가 영숙 씨를 만나자고 한 것은 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만나자고 한 게 아니에요. 청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.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제가 홍식 씨하고 이혼을 하면 영숙 씨는 홍식 씨하고 결혼할 생각인가요? 홍식 씨가 원하면 할 거예요. 제비족이고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. 남들한테는 어땠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한 번도 사기꾼 제비족의 모습을 안 보였어요. 가엾어라. 너무 순진하신데. 저 순진 안 해요.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은 야채 장사하는 여자예요. 언제부터 알았어요, 홍식 씨? 사모님을 알기 전부터요. 그럼 왜 우리 두 사람 결혼하게 내버려 두셨어요? 매달렸었어요. 제발 결혼하지 말아달라고. 그래도 소용없었어요. 자기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 그랬어요.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? 만나는 순간부터 나쁜 놈이라 생각했어요. 내가 홍식 씨 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 홍식 씨는 그랬어요. 자기 자신이 나쁜 놈이라는 걸 잘 알지만 자기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걸 희망으로 알고 살아간다고요.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. 나쁜 놈이라고 해서 꼭 나쁜 년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. 도둑놈도
도둑년 아닌 착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. 전 홍식 씨가 사기꾼 제비족이라도 사랑해요. 그건 말로 설명 못해요. 영숙 씨가 얼마나 뻔뻔한 여잔지 영숙 씨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. 아니요. 전 저 자신이 뻔뻔한 것도 알아요. 어쨌든 전 그 사기꾼하고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. 그렇게는 못할걸요. 왜요? 아기가 있잖아요.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그 사기꾼 아이가 아니에요. 아버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아이는 김홍식 아들이 아니에요. 홍식 씨도 그걸 알고 있나요? 알고 있을걸? 그럼 사모님도 사기꾼이에요. 편들지 말아요.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김홍식같이 비열한 놈은 없었으니까. 나는 복수할 거예요. 그 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. 차영숙. 나야. 나 모르겠니?